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라고 하는 표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먼저 정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명하는 건데, 객체,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 제약 조건 등에 대해서 명세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 3레벨 아키텍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외부 구조와 외부 레벨과, 그 다음에 개념, 내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스키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인데, 이 외부와 개념과 내부로 나눠져 있는 이 구조 사이에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외부와 개념의 완충 역할을 해주고, 개념과 내부의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이 사상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 업무에도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는 어떤 개념이고, 외부 스키마는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어떤 개념이고, 내부 스키마는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스키마 사이에 있는 이 독립성 구조를 알게 되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스키마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계층 구조 스키마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 스키마가 있고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부 스키마, 즉 여기 보이는 외부 스키마는 유저가 보고 있는 그 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 뷰를 말한다. 그래서 사용자 뷰가 바로 외부 스키마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고, 이때 SQL이나 또는 PROC나 JDBC와 같은 접근할 수 있는 엔진을 이용해서 DB에 접근하게 됩니다. 개념 스키마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기술을 말하고, 그게 접근 권한, 보안 또는 무결성 등에 관해서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고, 이때 개념 스키마는 전체 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B 관리자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거고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저장장치 관점에 구조된 거예요.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 뷰를 나타내는 거고, 물리적 구조 및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DB 개발자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념으로 이어지고, 개념으로부터 내부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스키마 사이에 이 완충을 할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두 개, 스키마 사이에 독립구조를 만들어주는 두 개의 독립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논리를 관장하는 논리 독립성이고요. 여기가 물리를 관장하는 물리 독립성입니다. 이두 개의 독립성은 각각 스키마와 스키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 개념과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논리적 독립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에 존재를 한다고 그랬죠. 물리적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와 개념과 내부 스키마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논리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더라도, 즉 개별 뷰가 변경되더라도, 죄송합니다. 통합 뷰, 전체 뷰, 개념 스키마는 전체 뷰죠. 전체를 나타내는 뷰죠.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는 개별 뷰죠. 그래서 전체 뷰가 변경되더라도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개별 뷰에는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게 논리적 독립성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완충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리적 독립성은 내부 스키마가 변경되더라도, 물리적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개념 스키마, 전체 뷰를 나타내는 개념 스키마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변경 시에 데이터베이스 논리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늘의 핵심은 아시스팍의 상기층 구조를 배우는 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핵심이고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사이에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번 자시 공부는 끝난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